저기를 보십시오. 해적선입니다. 카모스의 해적선이로군. 캠프로 돌아가자. 놈들에게 잊지 못할 환영식을 선사해야겠다. 아르칸토스의 군대는 강하지만 해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군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신전을 건설했으니 다음 시대로 발전하십시오. 마을 회관을 선택하십시오. 깜빡이는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 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신화 속의 생물과 신의 힘이 결정됩니다. 각 시대에서는 하나의 신만 섬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했으면 마우스 왼쪽 단추로 신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다음 시대로 발전하십시오. 이제 군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보병 아카데미에서는 홉라이트가 양성됩니다. 주민을 선택하십시오. 보병 아카데미 단추가 깜빡입니다. 보병 아카데미를 건설하십시오. 건설 중인 보병 아카데미에 추가로 주민을 보내 건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민을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보병 아카데미를 클릭하십시오. 보병 아카데미가 완성되었습니다. 보병 아카데미를 선택하십시오. 깜빡이는 단추를 클릭하여 홉라이트를 양성하십시오. 여러 번 클릭하면 홉라이트가 대기열에 표시되어 차례로 양성됩니다. 네. 캠프를 방어할 4명의 홉라이트를 양성하십시오. 최대 인구에 도달했습니다. 최대 인구를 늘리려면 주민에게 집을 건설하도록 하십시오. 주민을 선택하십시오. 집 단추가 깜빡입니다. 선택하여 건설하십시오. 각각의 집은 최대 인구를 늘려주지만 집은 10채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최대 인구를 더 늘리려면 이와 같은 정착지가 필요합니다. 주민을 선택하십시오. 깜빡이는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대부분의 건물은 어느 장소에나 건설할 수 있지만 마을 회관은 정착지에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새 마을 회관을 건설하십시오. 단, 빈 공간이 아닌 지금 깜빡이고 있는 소유주가 없는 정착지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클릭하십시오. 감시탑은 접근하는 해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깃발이 있는 지역은 감시탑을 건설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주민을 선택하여 감시탑을 선택한 후 깃발 근처에 건설하십시오. 훌륭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해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시탑을 업그레이드하여 방어를 강화하십시오. 감시탑을 선택하십시오. 깜빡이는 단추를 클릭하면 모든 탑들이 공격용 탑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신화 유닛은 신전에서 소환합니다. 이 유닛들은 적 인간 병사와 건물을 상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마을 중앙에 깜빡이고 있는 신전을 선택하십시오. 켄타우루스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켄타우루스는 속도가 빠르고 원거리 공격이 뛰어나 섬을 정찰하여 해적 캠프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깜빡이는 단추를 클릭하여 켄타우루스를 소환하십시오. 해적들이 접근합니다. 마을 종을 올려 주민들을 보호하십시오. 마을 회관을 선택하십시오. 깜빡이는 마을종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마을종이 울리면 주민들은 가까운 마을 회관이나 방어탑으로 몸을 숨깁니다. 프로스타그마 헤티모스 갈로스 프로스타그마. 해적들의 첫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모든 주민을 일터로 돌려보내십시오. 마을 회관을 선택하십시오.
깜빡이는 단추를 클릭하면 주민들이 일터로 되돌아갑니다. Просихе. Простагма малиста. Ритом. 해적을 섬멸할 병사를 충분히 양성했습니다. 해적 캠프는 이곳에 있습니다. 군대를 모아 공격하십시오. 네. Vulume. Malesto. Esto. Etimos. Leje. Vulume. Esto. 신께서 유성의 힘을 내려주셨습니다. 신의 힘은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지만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적들에게 신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마우스 왼쪽 단추로 유성 단추와 해적 캠프 근처를 차례로 클릭하십시오. 프로스타그마 오르토스. 프로스타그마 승리다. 모두 수고했다. 캠프를 걷고 배 오르라. 아틀란티스로 간다.